이제 157쪽 상육표를 보시죠. 상육은 병겸이니 이용행사하야 정읍국이니라. 육은 이유처 육은 이유처 유순지 극하고 우처 겸지 극하님 극호 겸자야람. 이 극겸이 반거구하야 미득수기 겸지지구로 지파로성음하고 우유처 겸지극하야 역필견어성세구로 알명겸이님. 수가무위지지하야 비임천하지사남. 연이나 인지행기는 필수 강유상제연을 상은 겸지극야님 지어태심즉 반위과의람. 고로 이제 이 강무자치람 읍국은 기지사유 행사는 미용강문이 정읍국은 위자치기사람. 겸극유문은 인지수역으로 가용행사남. 연이나 이기진유의 무위고로 가이정기지읍국이람. 상알명겸은 지미득야님 가용행사하야 정읍국야람. 겸극이 거상하야 욕겸지지에 미득구로 불승기절하야 지어명야람. 수부당미나 겸기과극하니 의의 강무로 자치기사구로 온 이용행사하야 정읍국야라. 음유무위하야 재력부족고로 기지미득하야 이지여행사람. 연이나 역척축이 지기사음이람. 이제 겸손의 지극한 자리에 가 있는데 이 상륙이니까 본인도 유순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익괴가 땅이니까 땅 끝에 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상륙은 명겸이니, 명겸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겸이 울리는 거예요. 겸손함이 울려 퍼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이 극처에 가 있으니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저 유기효에도 아마 명겸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용행사야. 유순한 걸로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유순하고 겸손한 자리에만 가서는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세울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용행사야 정읍극이니라. 그 행사는 이 사는 군사사자니까 무력입니다. 강함입니다. 강함을 써서 정읍극. 읍극은 자기 거처하는 곳,
어떻게 보면 자기 사유지, 자기 사생활, 그것을 친다는 말을 썼지만 거기를 다스려야 된다. 집으로 말하면 남편이 겸손만 가지고서는 집안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집안에 가두를 세우기 위해서도 여기처럼 정읍국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죠. 육은 이유 처유순지 극하고 이 상육효니까 그 음효로서 유순한 유순은 이제 곤괴니까 유순의 극처에 처했고 우처 겸지극하니 또 겸괴의 극 끝자리에 처하고 있으니 극호겸자야라 겸손함의 극도로 나간 사람이다. 이 극겸이 반거구와야 그런데 극도로 겸손한 그런 자질, 극도로 겸손한 마음, 극도로 겸손한 그 자태로서 반거구하니 도리어 아주 높은 자리에 고위직에 있단 말이죠. 있어서 미득숙이 겸지직으로 아직 그 겸손한 뜻을 숫자는 이룰 숫자예요.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 바로 성음하고 소리로 이제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겸손함이 밖으로 발성이 되고 우유 처 겸지극하야 또 유순한 것으로 겸괴의 극처에 있어서 역필 견어 성색으로 반드시 견이 아니라 현을 읽어야 되겠네. 역필 현어 성색 그 소리라든지 그 얼굴빛에 겸손한 것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겸손이 울려 퍼진다 명겸 이렇게 한 거죠. 수거 무위지지하야 무위지지는 아시죠? 상육규 자리가 무위지 자리죠. 임금 위에 있는 자리니까 무위의 경지에 있어서 비임 천하지사나 천하의 일을 책임질 사람은 아니에요. 인지행기는 그러나 이게 천하를 놓고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책임은 없지만 자기 자신이 자신을 행할 때에는 필수 강유상제안을 반드시 강함과 부드러움이 서로 구제를 해줘야 돼. 강함과 부드러움이 서로 이게 갖춰져야 되거늘 상은 겸지극이 아니 이 상의 입장에서는 겸손의 극처가 되니 지어 태심즉 거기다 대고 또 너무 심한 데까지 이르르게 되면 반비과위라 과공비례라고 논어에 말씀하셨잖아요. 봉소남도 지나치는 예가 아닌 거지. 그렇듯이 도리어 허물이 된단 말이에요. 겸손함이 지나친 것도 허물이 된단 말이죠. 고로 이제 이 강무자치라. 그 강무자치 네 글자죠. 강하고 무는 이게 엄격함 또는 강함 굳셈 이렇게 볼까요? 강무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이롭다라고 한 거다. 읍국이란 고읍 나라국인데 읍국은 천하의 반대말이에요. 그죠?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기지 사유 자신의 사사로이 가지고 있는 곳이고 행사는 예, 군사를 행한다는 것은 용 강문이 강무를 쓴다는 것이니 정읍국은 읍국을 정벌한다는 그 세 글자는 위자치기사라 그 사사로움을 스스로 다스린다라고 말한 것이다. 겸극유문은 겸손이 극에 달해서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문자는 소문난 문자예요. 소문이 있다는 것은 이게 명겸을 이렇게 풀이한 거죠. 인지 소역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부는 바, 즉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바가 되기 때문에 가용 행사나 그 군사를 쓸 수는 있지만 그 야당 여당에서 야당 여당이 밖에 가서 왜 호소를 하고 거기서 막 그 대모를 하면서 단식을 하고 막 투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정당함은 인지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웃을 바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용 행사나 그 군사들을 즉 많은 사람들을 쓸 수가 있으나 연이나 이 기 진류의 무익으로 그러나 그 본질은 유순하면서도 지위가 없기 때문에 가히 청기지 읍극이라. 이 사람이 지금 명겸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집, 자기만 챙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상활 명겸은 지 미득이 아니 명겸 겸손함이 울려 퍼진다라는 것은 뜻을 아직 얻지 못한 거야.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니 가용 행사야 그 군사를 써서 정읍국 그 읍국을 정벌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야. 겸극이 거상하야 겸깨의 극에 달해서 빗자리에 있어가지고 욕 겸지지 미득구로 그러나 겸양을 하고 싶은 그 뜻을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 불승기들하여 그 간절함을 이겨내지 못해서 지어명내라 우는 데까지 이르렀어. 울려 퍼진 이제 즉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수 부당이나 비록 지위는 지위에 합당치는 못하나 겸기 과극하니 겸손함이 이미 크게 극을 지나고 있으니 의이 강무로 마땅히 강무로서 자치기상으로 그 사사로움을 스스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운 이용 행사야 그래서 행사를 군사를 써서 정읍국 읍국을 정벌함이 이롭다라고 말한 거다. 음유 무이하야 음효로서 부드러운 음유 지위가 없는 상류큐 자리가 있으니까 재력 부족고로 재질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지 미득하야 그 뜻을 얻을 수 없어 인정받을 수 없어서 지어 행사라 그 군사를 쓰는 데까지 이르긴 했지만 연이나 적 족이 치기 사읍이라 족히 그 사읍만을 다스리는 데에 적합할 뿐이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미칠 여력이 없다 이거죠. 왜? 지위가 없잖아요. 자기 처지가 거의 없는 벌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퇴직하신 분이죠, 그죠? 내가 시장이 됐을 때는 파주 시민들과 뭘 했지만, 퇴직하고 난 뒤에는 자기 집, 자기 몸 다스릴 수밖에 없지요.